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를 다시 발탁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과 함께 중앙대학교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추신 분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를 대거 발탁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